반갑습니다. 원불교 대학관대학교 2학년 미얀마에서 온 원명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반년 기념관에서 근무당을 발표하면 스승님들과 출제가 교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꿈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근무담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출가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미얀마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출가를 했습니다. 2008년에 제가 중학교 다니고 있을 때, 미얀마에서 큰 태풍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외국에서 구호 물품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러 왔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광경을 보고 나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사주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대학교 1학년 때 한국인 교무님, 현재 제 초청 교무님이신 화상 김영덕 교무님은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인 고모와 교무님께서는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모님께서는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시고 어려운 지역에 도서관도 지어주시면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교모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나는 교모님께서 공부하시는 거를 공부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떤 공부를 하시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교모님께서는 한국에 원불교가 있는데 그것은 공부하면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원불교가 뭔지 몰랐지만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 가겠다는 마음으로 원기 밭 1년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원관대학교에서 한국어를 1년 6개월 배웠고, 원기 83년에 출가자로서 영산선화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일반 용어가 아닌 한자로 된 교재는 공부하고, 그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처음으로 배우는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밖으로는 많은 교무님들과 선후배, 동지 도반, 출제가 교도님들의 후원과 도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힘으로 버티면서 생활은 했습니다. 학부에서 공부할 때는 법문에 있는 단어들과 뜻은 주로 배우고 익히는 데 노력했고, 대학원에 와서는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은 실제로 공부하면 실제로 실천하면 법문의 깊은 뜻은 이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생활하면서 주로 공부했던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지만 다르지 않는 일과를 마음 담아 꾸준히 챙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같은 일과를 지키는 것이 타성에 젖지 않도록 큰 서원으로 무슨 일이든 정성과 진심으로 할수 있도록 늘 말씀해 주신 총자님과 총괄처장님,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세밀하게 생활하며 세밀하게 학생 한명한 명의 공부와 생활을 잘 챙겨주신 지도 교무님 덕분에 저는 매일매일 마음을 챙기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군부 모임 시간과 교화당 시간입니다. 뜻이 맞는 도반들과 일주일에 세 번 모여 아침마다 하는 군부 모임에 참여하여 회화하고 의견을 교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교화단 시간에는 각자가 평소에 상시운용 주의사항 2조로 실천하며 얻은 소득과 감상은 의문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가 공부심을 잘 챙기는 때도 있었고 못 챙기는 때도 있었지만 동지 도반들의 공부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돼서 꾸준히 챙길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시간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 생활입니다. 대관대학교가 총부 안에 있어서 성탑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랬는데부터 지금까지 매일 성탑에 가서 우리나라의 평화, 세계의 평화, 일체의 중생의 평화를 위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 미얀마뿐만 아닌 세계를 위하는 더 큰 성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2021년 2월에 미얀마에서 일어난 쿠데타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까지 죽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늘 아픕니다. 가끔씩 공부하다가 어렵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범불교 교법은 저의 공연 미얀마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저에게 준 과제이면 미얀마에서 태어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원불교 교법을 알면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교무의 길로 가게 하는 서원이 되어서 저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하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혜와 행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함께 한다면 더 용기 있게 서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얀마의 행복의 길, 일원의 교법이 전해질 수 있도록 후원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도와주신 스승님들과 출제가 교도님들과 선후배 동지 도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근무해서 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